아, 류네즈가 빠르단 말이야. 류네즈는 빨라. 오! 헐! 그니까 다이얼 안글레로 저게 될까 싶은데? 아 이거 저 손도 못 쫓아가. 아예 그래서. 이거 대놓고 이쪽 판에 이거는 그림을 그려갖고 나왔어. 이게 자신 있어 류네즈도 뛰어보니까. 아 단순한데 이게 먹힌다. 오히려 오늘 리버풀은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거 괜찮은데? 토트넘 이걸 어떻게 막느냐. 와! 와! 와 나 들어갈 줄 알았어. 나 갑자기 바운드는 고경표? 어? 와!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 살라. 이러면은 리버풀이 쉽게 가겠다. 이거는 개쩔게 만들었는데. 와 이거 그림 잘 만들어 나왔어 리버풀. 그리고 오늘 살라 컨디션 괜찮아. 페리시치. 우와! 오 골대. 페리시치가 뚝배기가 있어. 오. 어? 어? 조심해야 야, 돼. 아놀드 이거 손. 아놀드 굉장히 그래. 위험해요. 이거 손 대놓고 썼어. 본인은 아니라는 표정이지만 이렇게 했잖아. 어깨에 들어가기 전에 손부터 썼어. 이게 어제 칸셀루 장면이랑 생각을 좀 해보면 명단에 없는 것만 해도 공격이 위협적이지가 이쪽으로 전환 많이 시키네. 오늘 토트넘이 롱패스가 굉장히 좋아서 리버풀이 많이 뛰어.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도 어느 순간 압박을 잘 못하거든요. 롱패스가 나가니까 약간 휘둘리고 있어요. 오! 코나테! 이건 코나테의 나이스비. 아 아놀드 조금 흔들려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페리치가 어떻게든 반칙 아니다. 크 아놀드도 참 수비적 얘 쟤 왜 저러냐? 손은 반칙 이제네. 저거 아놀드 오늘 왜 저래? 아놀드 오늘 불안해. 지금 계속 이러려고 그러잖아. 어 뭐야? 땜? 와 살라 클래스. 야 이거 동점골 나오겠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아 살라 침착하다. 다이어 어떡하냐. 이게 아이고야. 뭐야 물공 헤딩했어. 시즌 절반도 안 지났는데 저런 대형 미스를 한 시즌 몇 번 하냐. 반 시즌 만에 지금 제가 본 것만 두 번 세 번인데 실점으로 연결된 것만 이러면 아. 어? 오 깜짝이야 씨. 야 어? 꼭 다이어가 이러면 요리스로 요리스. 그러니까 같이 흔들려 둘이. 자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손흥민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네. 경기고요. 페리시치가 전방에 케인이랑 배치가 되는 5-3-2 그리고 리버풀은 4-3-1-2인데 다윈 누네즈가 완전히 왼쪽으로 빠져서 4-4-2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스코어는 일단 0-2 살라 멀티골입니다. 그 라인업 보자마자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였죠. 랑글레가 중앙에 나오고 오른쪽 스토퍼에 다이어 그리고 측면에 에메르송. 저 위치를 아무래도 속도로 좀 공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다른 누네즈는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 선수는 좀 부담이 있어서인지 또 안필드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좀 과해가지고 경기를 좀 그르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득점도 꾸준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이 저는 조금 더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선수를 보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각선으로 정말 속도 빠르게 드리블을 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했을 때는 랑글레와 다이어가 나왔다. 저 위치가 공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위치 쪽으로 알렉산더 아놀드나 로버트슨도 굉장히 좀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살라의 선취골 장면에서도 누네즈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었고 리버풀이 좀 쉽게 앞서 나가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빈이 얘기한 대로 두 팀 다 오늘 롱킥을 잘 섞어요. 맞아요. 리버풀은 아까 얘기했던 다이어랑 저 렁글레 아무래도 비교적 또 렁글레 발이 느리고 로얄은 뭐 지금 오늘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빠르게 공을 넘기면 다윈 누네즈가 거기에 경합을 하는 스타일로 공격을 전개를 했고 반대로 또 토트넘은 아놀드 제 불안하다 뒷공간 그쵸, 그쵸. 그러면서 롱킥을 통해서 세세뉴이 경합을 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토트넘이 굳이 전반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할 만한 장면은 아놀드가 서순용을 미는 장면. 그건 좀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진짜 좀 밀었어. 맞아. VR도 아예 안 봤었는데 저는 한 골 실점하고 아 이거 리버풀이 너무 쉽게 경기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세세뇽이랑 에메르슨을 오히려 전진을 시켜가지고 알렉산더 아놀드나 로버트슨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적당한 하프레임 근처에서 괜찮으시죠? 형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서 지금 주원 정도 아파가지고 오늘 쉬어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나왔거든요?
저 형 혼자 하는 게 좀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네네네. 네,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어우 살이 들어가지고 레드카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우 예. 네네네 이제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상대 풀백 쪽에 토트넘의 윙백도 굉장히 높게 전진을 시켜가지고 저는 대응이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쿠르 중원 미드필더진도 괜찮았고 랑글레 선에서 나오는 롱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다이어가 거기서 실수해버리면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정도의 아까 수빈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저기서 물공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래 이거 이 수비가 저렇게 실수해버리면은 어떡해. 아니, 저기서 뿅 하면 아니 살라가 바보야. 그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로 따라갈 수 있는 순간에 소금을 뿌렸다. 글쎄요. 아 좀 쉽지 않다. 재밌는 경기였는데 다이어가 진짜 소금 쳤어. 후반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뭐 공격이나 이런 게 마냥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0대1은 부담스럽지. 맞아요. 또 후반 좀 보죠. 네. 예. 우와! 우와! 페리시치 오늘 이 골대. 그 야 골대 두 번을. 근데 아 이거 토트넘도 한 골 따라가면 이거. 그럼 얘기가 다르거든. 오늘 전체적으로 다이어가 진짜 빅 미스테이크가 있어서 그렇지 선수들 전체적으로 폼 괜찮잖아요. 와, 씨, 굴전인가? 그냥 글로 간 것 같은데. 서선용. 와, 아니 토트넘 공격 괜찮아. 초반에 5분 지금 돼요. 살라다. 와, 이거 요리스가 잘 막았다. 강하게 차지는 못했지만 이거 먹으면 그냥 끝이지. 그래. 오, 야야야. 뭐야? 와. 아니 오늘 골키퍼. 아니 왜 이래? 아니 대회야 요리스 알리송 왜 저래 다. 갑자기 에데르송이 천사 같고 이러네 이번 라운드. 뭐요? 아! 아! 저런 저. 아유. 저기 정확하게 호로스죠. 아, 호로스. 아, 호로스. 2호의 호로스. 하나 더 주지. 그걸 왜 급하게. 이거를, 아니, 애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거, 이거는 너무 답답하다. 케빈 더 브라이너가 소주 3병 먹고 크로스 하면 저렇게 나가겠다. 그쵸, 그쵸, 그쵸. 줘. 안 되면 줘, 그냥. 아니, 방금 MLS 흘려주는 것도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알 먹는 거 마냥 이러고 있냐. 수아레즈처럼 멋있게 가다가 딱 수아레즈처럼 흘려주는 그래, 게 아니라. 줘, 일로. 이거에서 뿅. 공 갑니다. 어, 다이어 몽타. 이 예이. 아이고야. 이거 온이야? 이게 살라 넣는다 잘못하면. 우와! 우와. 아, 오비긴 했는데도 야, 랑글레 세 왼발. 킹. 우와! 쿨레셉스키. 와! 이거 모르겠다. 이제 모른다. 왜냐하면 리버풀의 경기력 그렇게 대단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케인도 대단하다. 이걸 넣네. 인가? 어, 야야야야. 이거 야, 코나테 위험하다. 아, 근데 셉셉이 너무 잘한다, 지금. 코나테가 먼저 위치는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또! 오! 근데 오랜만에 발밑으로 패스 안 하고 서로 롱패스 때리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옛날 축구 보는 것 같고 재밌다. 어, 근데 바로 전화하는 거 빵빵 잘 때리는데. 오늘 토트넘 롱패스 미쳤어요. 와, 전화 뭐야? 이렇게 속 시원한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러니까. 했던 거야? 에너지 레벨도 다 3미들 쓰니까 괜찮네. 헐! 아, 오늘 이 정도 경기력이면 토트넘도 승점 따가야 된다. 1.1점 나눠가지고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기인데. 아, 리버풀 재밌었다 그래도 오늘. 리버풀 마지막에 잘 버텼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2. 아, 리버풀은 두 골을 그대로 잘 지켰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거나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아, 일단 경기 너무 재밌었고 90분에다가 추가 시간 4분까지 진짜 94분 내내 좀 재밌었고 오늘 토트넘은 실점 이후에 좌우 풀백이랑 좌우 스토퍼 모두 전진시켜가지고 공격적으로 오히려 리버풀의 풀백과 공격수들이 못 올라오게끔 해서 플레이를 했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3미들이 세컨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여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롱패스 성공률이 좋다 보니까 리버풀 선수들이 역습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좌우전환 따라가다가 지쳤어요. 경기 후반부 보면은 리버풀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모습들이 있었는데 진짜 다이어의 실수가 없었다면 이 경기 승점이 어떻게 좀 나눠 가질지 좀
어려웠을 정도로 그 실점이 오늘 경기에서는 앞서 토크 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승리를 가져간 것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서브의 처참함. 아, 미드필더진 있어야 돼요. 네, 너무나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완전 내준 경기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혼신의 힘을 모두 다 하면서 승리하긴 했지만 왜 리버풀 팬들이 지금 리버풀의 상황을 걱정하고 비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 아니 그 나폴리랑 경기에서 리버풀이 잘했어요. 코나테 반다이크가 그날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공격수들도 괜찮았고 저는 그 경기 잡으면서 나폴리한테 시즌 첫 패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아 리그에서도 좀 흐릿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리버풀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은 오늘 경기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 뭐 승점 3점은 가져가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원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코나테랑 반다이크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생각 좀 들 것 같고 살라가 결국 두 골을 기록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승점 3점 땄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 앞으로 이제 페니 스포츠 그룹이나 클롭이 어떤 겨울이적 시장이나 이런 걸 보낼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를 그 선 굵은 축구 그 다음에 돌아온 콜로셉스키와 또 도어티가 투입되면서 보여줬던 오른쪽에서의 어떤 공격 방향과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비수마 벤탄쿠르가 보여줬었던 어떤 움직임과 역시 롱킥들 그런 것들은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리고 비수마는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3미들의 뎁스는 사실 백업으로 지금 미드필더 지금 벤치 들어와 있던 게 스킵밖에 없긴 하지만 뎁스가 갖춰진다면 비수마를 활용해서 3미들에서 훨씬 더 많이 뛰고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좌우 공간도 넓게 점유하는 축구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토트넘이. 네. 네. 어쨌든 쿨루셉스키가 돌아오고 때에 따라서 도어티를 잘 이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키엔의 골장면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맞아요, 교체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맞아요. 아, 이거는 콘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건 그냥 농입니다만 에메르송이 이 스토퍼를 보고 다이어가 윙백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다이어의 롱킥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미스 하나가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어는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그 로메로 돌아오면요. 벤 데이비스, 랑글레, 로메로가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랑글레가 오늘 중앙 스토퍼에서 역할이 모르겠어요. 뭐 리버풀의 공격을 뭐 안당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네, 다이어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면 그리고 오늘 경기의 주심은 경기를 좀 방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메들린데 정상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뭐 PL 경기 보는 주심들 중에 시간이 아닌 놈을 찾기가 힘듭니다만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 반칙이 안 나오고 희생이 없어. 없어. 예. 오늘 경기를 리버풀도 롱킥을 많이 섞으면서 경기를 전개했고 토트넘도 좌우 전환을 크게 하면서 흔들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로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보여준 경기력을 이후에도 월드컵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이제 한 경기 남아있습니다. 리그컵 있고 한 경기 남아있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잘 녹아들게 만들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리버풀은 보강이 필요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